한 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느덧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그 시작할 때는 상당히 시간이 있는 것 같아도 끝날 때 보면 금방 그냥 어느덧 끝이 나는. 인생도 그런 것 같죠. 어느덧 마지막 순간이 휙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 율곡의 수양철학에서 그 실천이 왜 중요한지 그 일본의 예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죠. 우리 아이 일본서 어떻게 훈련을 심하게 받았는지.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이렇게 마음이 있는데 이 기 속에 기질 속에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 아무리 착하다라고 하더라도 기질 밖으로 나오면서 기질에 오염이 돼서 악해진다는 거죠. 근데 기질이 100% 맑은 사람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기질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100% 착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요. 성악설하고 논리가 비슷해집니다. 그 퇴계 선생처럼 이 마음 자체가 100% 착하고 이 착한 마음이 밖으로 나와서 악이 아니고요. 요 안에서 선악이 갈라지는데 그것이 이제 사단칠적으로 갈라지는데 여기서 이 안에서 완전히 그 악한 마음을 제거하고 착한 마음이 되면 밖으로 나올 때, 예, 이 결정적으로 이 기질에 의해서 악해진다 이 개념이 성립이 안 됩니다. 이 여기서 완전히 착해져 있으면 그 착함이 밖으로 나오고 이것도 기질도 이 기질이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 그런 경지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것이 완전히 착해지면 그냥 내키는 대로 살면 되는 거죠. 내키는 대로. 그것이 공자가 70의 종심소욕 불유구입니다. 마음이 내키는 대로 살았더니 다 질리더라.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착한 마음이 밖으로 나오는데 그 기질이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다. 이것이 이제 그래서 모든 악의 원인은 기질로 봐버리는데 율곡선생의 경우는 그런데 퇴계선생은 악의 원인이 여기도 기질하고 관계는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냐면 하늘 마음이 이렇게 내려올 때 이때 기질이 관여한다고요. 기질이. 그래서 이 기질에 의해서 악한 마음이 생기는데 율곡선생은 이 기질은 신경 쓰지 않고 이 기질만 신경을 씁니다. 그러니까 퇴계선생은 이 기질이 완전히 순화돼서 악한 마음이 없으면 기질은 하나니까요. 이 기질도 순화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착한 마음이 나올 때 이 기가 관여하지 않고 그냥 따라 나온다. 이발이 기수지 이렇게 되죠. 그러면 내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마음 자체를 순화시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바깥으로 나올 때 기질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결정을 하면 이 기질은 순화시키는 노력을 안 했죠? 안 한 거죠? 그간에. 그러니까 이 기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일을 막는 방법은 제일 빠른 방법은 이 악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그 반대의 행동을 하도록 그런 그 실천적인 노력을 강화하는 겁니다. 되풀이 되풀이. 그래서 그거를 그 반복 교육이라고 하는데요. 예컨대 길을 가는데 건너가야 되는데 빨간불이 켜졌다. 그러면 이 욕심이 없는 사람은 그냥 무의자연으로 그냥 서 있다고요. 그리고 파란불이 되면 또 건너가는데 그 이런 마음이 순화되지 않고 이 기질에 의해서
마음이 변질이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빨간불일 때도 건너가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악한 마음이라고 봐야 되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이제 실천적으로 빨간불일 때는 참아야 돼. 그 참는 노력을 하는데 처음엔 잘 안 참아집니다. 그럼 그 다음에 또 참아야 돼. 또 참아야 돼. 계속 되풀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도 계속 되풀이하는 거고요. 그래서 반복 교육을 계속 하는 건데요. 그래서 실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 사회에 나가서 실천하는 게 아니라 욕심을 제어하는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그 일본서 그 이 휴지 버리는 거 그것처럼 버리면 도로 주워주고요. 이 반복을 하죠. 버리면 도로 주워주고 이 정도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연배가 높으신들 분은 일본 시대 때, 일본 강점기 때 교육을 받은 분들이 꽤 계시죠. 그분들이 하는 말을 얼른 들어보면 일본이 교육은 좋았다 이런 말을 가끔 하신다고 해요. 일본 교육이 교육은 좋았다. 왜 그런 말씀 하시느냐 하면 이런 그 반복 교육이 지독하게 그 교육이 이제 교육이 되면 사람들이 그것이 자연인 것처럼 돼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 빨간불일 때는 그냥 의례에 서 있는 거죠. 그것이 자연인 것처럼 그 정도로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 교육이 아마 그 뒤로 그 정도로 그런 심도 있는 교육을 안 해왔기 때문에 교육은 일본인들이 교육은 좋았다 이런 말 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도 그 일본서 면허를 따고 난 뒤에 아 그렇게 지독하게 교육을 시키면 사고는 훨씬 줄어들겠다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반복 계속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는 뭐 이 면허 시험 볼 때라도 수업은 안 받죠. 아마 수업이 없는 거죠. 수업을 받아야 되나요? 교실에서 그런 거 없는 거 아닌가요? 그냥 없어졌습니다. 하나요? 안 하는 거? 아 시험은 보는데 수업은 없죠. 예, 이런 식으로 수업은 안 하죠. 자기가 그 공부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서는 37시간을 수업했다는 도장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교실에 가서 37시간 수료증이 있어야 시험 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받을 때도 가면허를 받아가지고 진짜 면허 안 주고요. 가면허, 가리명만교라 그러는데 가면허 그걸 가지고 그거에 있어야 시내 운전할 자격이 생기죠. 그래서 시내 운전을 또 최소한 10시간 그 훈련을 받습니다. 그때 또 옆에서 앉은 사람이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좀 수준이 모자라면 또 10시간이 최소인데 그게 15시간, 17시간 계속 불어납니다. 그러면 또 돈이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그것까지 합격을 하면 이제 시험 칠 자격이 나옵니다. 그럼 시험 칠 때 또 불합격하면 또 다시 또 그 훈련 과정을 되풀이해서 또 돈이 들어가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아주 얼마나 훈련을 시키는지 기계처럼 이렇게 만드는 건데요. 저 율곡 선생이 그 이 악을 제거하는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이 방법을 실천을 통해서 이렇게 강화시켜가는 게 아마도 이 속에 있는 마음 속에서 마음을 순환시키지 않으면 그 길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런 교육 방식이 바로 공자, 맹자, 순자 중에서 순자 방식입니다. 그래서 순자가 제일 강조하는 게 성인데요. 성. 성실한 거. 성실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퇴계생은 경을 강조하죠. 퇴계생은 경을 강조하는데 율곡생은 성을 강조합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경은 뭐냐? 이 하늘 마음이 내 마음속으로 흘러들어올 때
잡념에 의해서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잡념을 제거해야 된다. 그 잡념을 제거하는 방법이 경입니다. 잡념이라는 게 이제 내 거 챙겨야지, 내가 돈 따야지, 그래야 내한테 이익이 되지, 뭐 이런 생각인데요. 그 생각을 멈추는 노력을 하는 것, 그것이 경입니다. 근데 율곡생은 이쪽이 강화되지 않으니까 이 마음이 밖으로 나올 때 이때 어떻게 하느냐? 이 방향을 바꿔줘야 된다. 어떻게? 실천을 통해서. 대풀이, 대풀이 이제 실천을 통해서 바꿔야 된다. 이런 수양법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그 실천적 그 훈련법 말고 또 이 수양해야 될 건 뭐냐 하면 기질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기질 변화. 퇴계 선생도 기질 변화가 없을 수는 없는데요. 여기서는 그 잡념을 없애는 훈련만 그 노력만 지독하게 하면 기질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기질은요. 기질이 그 나빠지는 원인은 그 욕심 때문인데요. 욕심. 욕심이 있으면 이제 밤에 잘 때도 안 자고 뭐 돈 딴다고 밤을 새고 이러면 또 기질이 납탁해지죠. 그리고 욕심이 많으면 그 공기 나쁜 데로 자꾸 갑니다. 공기 나쁜 데로 왜 가느냐? 거기 돈이 많다고요. 돈 많은 데는 주로 공기 나쁜 데입니다. 또 위험한 곳 이런 데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 많으면 이제 그런 데 가고 그런 데 가면 또 공기 나쁘지요, 음식 나쁘지, 물 나쁘지, 그래서 기질이 또 나빠집니다. 그래서 착해지면 돈에 안 끌려가고요. 그러다 보면 착해질수록 몸이, 그, 마음이 스스로 그 맑은 공기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보면 자연인 이런 거 보면요. 대개 사람들은 그 패배, 인생의 패배를 해서 도피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꼭 보기보다는, 이제, 뭐 죽을 병 걸리고 이래가지고요. 살려고 갔겠지만, 가놓고 보니까, 이제 그 자기가 죽을 병 걸린 그 삶이 욕심 때문이었다는 걸 안 거죠. 이제는 도시에 가서 못 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살아 그러면 난 못 산다. 그래서 그 욕심에 눈멀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공기 좋고 뭐 물 맑은 데 가서 사는 것, 그것이 자유롭고 행복하고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돈에 집착하면 그렇게 안 됩니다. 거기 돈이 하나도 없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돈이 이 경을 통해서 욕심이 줄어들수록 기질도 스스로 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면 기질도 함께 맑아져서 그래서 그 하늘 마음이 리라고 하면 리발, 이가 나오게 되면 기는 따라만 간다. 기수지, 이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기수지. 성립이 되는데 율곡에서는 그것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질을 어떻게 맑게 할까? 기질 변화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기질의 차이에 따른 교정 방법이 있습니다. 정자가 말하기를 강하고 사나운 자는 억제해야 하고 두려워하고 위축되는 자는 기운을 충분히 길러야 한다. 여기 이제 자기 기질의 차이를 잘 알아서 나약한 자는 강하게 만들고 강한 자는 부드럽게 만들고요. 소극적인 자는 적극적으로 하고 적극적인 자는 소극적으로 하고 그 기질을 알아가지고 거기에 맞게 이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 착한 습관을 들이면 착해지고 악한 습관을 들이면 악해지는 데서 서로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뭐 누구에게나 습관은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나 중요한데 특히 순자의 경우에 그 습관을 강조합니다. 성을 왜 강조하느냐 하면 그 성악설이 돼버리면요. 악의 방향이 이게 자연인 것처럼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는 악으로 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마치 물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하고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악해지는 것은 물이 아래로 내려가는 자연현상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거를 이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거든요. 선의 방향으로.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내려오는 걸 이렇게 퍼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퍼올리는 노력을 잠깐 쉬면 도로 악해지죠. 한시도 쉬지 않고 해야 됩니다. 그것을 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일본 가서 일본인의 그 도덕의식 중에 핵심이 뭐냐? 성이라 그러더라고요. 성. 일본말로 마고꼬로, 마고꼬로 이러는데 그걸 성이라고 합니다. 그게 왜 성인가 했더니 바로 순자 철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일본 사람들 그 일하고 이런 거 보면요. 성실하게 일합니다. 실제로. 하루 8시간 그러면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후닥닥 해치우고 쉬고 그렇죠. 하루에 일 요만큼 하라 그러면 그것만 하면 된다 그러면 오전에 다 해치우고 막걸리 마시러 가고 이런데 그 사람들은 8시간 꼬박 그거를 쉬지 않고 합니다. 그게 몸에 배에 있더라고요. 이 성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순자 철학에는 성이 핵심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지를 바로잡는 이제 방법이 극기에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개 마음의 온전한 덕은 하늘의 이치가 아닌 것이 없으나 또한 인욕에 의해 파괴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인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사욕을 이겨 조화를 이루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게 극기인 거죠. 사욕을 이겨라. 사욕을 이겨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나오다가 사욕에 의해 파괴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욕을 극복해야 된다. 그 이 논리가 오늘날 서양식 도덕 교육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것이요. 그러니까 서양식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은 욕심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죠. 욕심이다. 그러면 욕심은 밖으로 나오면 이거는 이제 혼란, 욕심은 남하고 이렇게 싸워서 혼란스럽게 되는 그런 그 이 투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럼 이거를 절제를 해서 투쟁하지 않도록 법을 지키면서 이렇게 방향을 바꾸어서 조화로운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선회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그러면 이 투쟁한 바, 이 절제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나오는 거를 이걸 악이라고 하면 이제 이쪽으로 절제를 해서 조화롭게 된 것은 선이 되는 것이죠. 이 선은 본래의 선이 아니고 이걸 변질시킨 거니까 이거를 위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순자 철학에서는 위선이 가장 좋은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위선자 이러면 좀 나쁘게 말하지 않습니까? 위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본성이 악하다면 그거를 바꿔야 되니까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바꾸는 선이거든요. 인위죠. 위라는 게 인위입니다. 인위. 그래서 순자에서 선은 다 인위, 위선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교양인은 어떤 사람이냐? 위선자입니다. 위선을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욕하는 것 중에 겉다르고 속다른 놈 이러거든요. 우리는 그게 욕인데 일본은 겉다르고 속 달라야 됩니다. 굉장히 나쁜 욕이 뭐냐? 감정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사람. 그건 굉장히 나쁘다는 거죠. 이 감정은 안 좋은 거니까 이거를 그거를 이렇게 교정을 시켜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그만큼. 그래서 그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다른 그 문화 때문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슬픈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노골적으로 슬퍼하면 안 됩니다. 왜냐, 다른 사람한테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눈물을 보이는 것도 이거는 교양이 없는 행동이라고요. 특히 여자들이 눈물을 참기가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례 그 상주들은 이렇게 뭐 망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눈물을 좀 안 보이게 얼금얼금한 거 하지 않습니까? 그 여자들은요. 그래서 그 장례식 때 눈물을 보이면 안 되고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교양의식에서 한국 장례식 보면 굉장히 야만적으로 보이죠. 막 뒹굴고 눈물을 흘리고 소리 지르고 이러니까 이 완전히 이제 그 차이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건데요. 그래서 이 절제를 굉장히 강화하는 건데 이게 지금 여기에 그 욕심을 절제해야 된다 이러는데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오늘날 이 서구의 도덕의식에서 보면 절제력이 커지는 욕심을 못 따라갑니다. 절제력이요. 그런 사람이 중독자거든요. 절제를 못하고 욕심대로 해버리는 게 중독자인데 뭐 알코올 중독자 그 절제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그 니코틴 중독자 이런 게요. 근데 사람들이 오늘날 중독자 아닌 것 같아도 돈에는 다 중독돼 있습니다. 근데 왜 정상으로 보느냐? 다 중독자니까 그 정상으로 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절제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절제력이 못 따라가니까 이제 점점 더 그 이 악한 방향으로 나가는데 이거를 막을 길이 없어졌다고요. 지금 현대의 문제는 그겁니다. 그거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뭘 하느냐? 법을 강화한다고요. 더 강력한 법을. 더 강력한 법을. 근데 암만 강력한 법을 만들어도 커지는 욕심을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노조가. 예.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투쟁 일변으로 나가는 것도.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가는데. 절제하고 그러죠. 노조가. 법에 맞게 하면 되는데요. 법을 안 지키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 노조들도 중독이 돼 있는 거죠. 근데 그 법을 안 지키면 다른 나라에서는 그거 안 통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정서 자체가 법 갖고 모든 걸 법대로만 한다 이런 정서가 없습니다. 와, 사람들이 와, 이렇게 때를 쓰면 그만 법은 무시하고 그냥 통용해버리는 이런 게 있는 건데 법 질서가 강한 나라에서는 그 용서가 안 되죠. 그런데 이 법이 왜 못 따라 법이 못 그 이 욕심을 막을 길이 없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욕심이 많아도 이렇게 처벌받는 건 싫거든요. 법은 지킬 절제력은 스스로한테 나오지 않지만 처벌은 싫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하면
처벌 안 받고 법을 어기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걸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처벌을 안 받냐? 안 들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들키고 범법하는 거를 막을 방법이 없어지죠. 그리고 들켜도 괜찮은 경우가 있습니다. 증거만 없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혼란한 세상을 법으로 막는다는 건 이제 한계가 왔죠.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래서 그 어떻게 인욕에 의해 파괴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러므로 인을 행하는 자는 사욕을 이겨서 사욕을 이긴다는 게 절제인데요. 조화를 이루는 마음으로 사욕을 이겨서 욕심을 이겨서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된다. 이 방식이 오늘날 좀 한계가 와 있는 거죠. 사시가 말하기를 극기는 성질이 편벽되어 이기기 어려운 곳으로부터 그것을 이겨나가야 한다. 이 말은 사람이 색욕이 지나치면 먼저 그 색을 절제하고 이욕이 지나치면 먼저 이욕을 끊어버리는 것과 같은 거다. 여기서도 자꾸 이제 절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절제만 갖고는 한계가 있는 건데 제일 빠른 방법은 절제입니다. 절제하게 하는 거. 절제 안 하면 잡아넣는 거 이게 제일 빠른데 근본적으로는 이게 잘 안 되는 것이죠. 누가 묻기를 보통 일에는 이것은 천리이고 저것은 인욕인 것을 알 수는 있으나 실제로 행하는 데에서는 인욕에 이끌려가게 되고 일이 지난 뒤에 후회하게 되니 이는 어찌된 일입니까? 하길래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사욕을 극복하는 공부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때에 알맞게 아주 잘 수습해야만 쭉 뻗은 큰 길을 비로소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자가 말하기를 몸을 수양하는 도리에서 마땅히 버려야 하는 것은 분노와 욕심이다. 그러므로 분노를 눌러 가라앉히고 욕심을 막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 욕심을 극복한다 이것이 욕심 이전에 본심이 있다. 그래서 본심이 얼마나 가치 있고 훌륭하고 본심이 얼마나 행복하고 또 그런 것이 진실된 것인지 그걸 깨닫는 교육을 통해서 내 마음 속에 욕심을 없애고 본심을 회복하자 이런 자각이 되면 이제 본심을 붙잡기 위해서 욕심을 없애는 노력이 가능한데 이미 욕심을 전제해버리고 나면 이건 절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당신 마음은 욕심뿐이야. 욕심뿐인데 그걸 절제해야 돼. 그런 방식으로는 이 욕심을 자꾸 키워버리기 때문에 절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당신 마음에는 욕심이 있는 게 아니고 본래 본심이 있었다. 이거를 전제해줘야 이거를 붙잡고 이거를 누를 수 있지. 이것뿐이면 이걸 누를 방법은 없습니다. 그게 절제밖에 없는데요. 절제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본심이 있고 욕심이 있다. 그러면 이 본심을 붙잡을 게 있죠. 붙잡고 이거를 버릴 수 있다고요. 그 보조국사, 진울 보조국사가 땅에 헛디뎌가지고 넘어진 사람은 땅을 붙잡고 일어선다고요. 땅을 짚고 일어서는 거지. 땅이라는 게 없으면 못 일어서죠. 넘어졌는데 땅이 없으면 일어설 방법이 없습니다. 그 짚을 데가 있어야 일어나는 거죠. 물에 빠져, 뭐가 어디 빠져서 이렇게 줄 같은 게 있어야 그걸 잡고 나오지. 그게 없으면 나올 수가 없는데 바로 요 본심이 그 역할을 합니다. 본심을 삐끗해가지고 욕심이 생겼다.
그러면 그 본심을 붙잡고 욕심에서 벗어나오는 건데, 본심이 없다, 욕심에 내가 갇혀 있다, 당신은 욕심에 갇혀 있는 거야, 그러면 욕심에서 벗어나올 길이 없다고요. 그럼 어떡하냐? 욕심이 나올 때 이성을 가지고 절제해라. 근데 이 절제력은 못 따라간다 이거죠. 그래서 논을 읽어보면 반소사 음수하고 거친 밥 먹고 물 마시고. 왜 거친 밥 먹고 왜 물을 마실까요? 국이 없는 겁니다. 하도 가난해가지고. 거친 밥을 먹고 국이 없어서 물을 마십니다. 곡괭이 침지라도. 곡은 이제 굽히는 거고 괭은 팔입니다. 팔 굽혀 벤다. 왜 팔을 굽혀서 베나요? 베개가 없는 겁니다. 그 정도로 가난한 겁니다. 그래도 낙엽 제기 중이라 내 행복은 그 가운데 있다. 내 즐거움은 그 가운데 있다. 그것은 이 사람의 마음은 욕심이다 라고 전제하면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저 성질 나서 자살할 이야기지 그게 인간의 삶이 아니죠. 그런데 하늘 마음이 있다라는 걸 전제하면 내가 하늘 마음으로 돌아가고 나면 나는 사실은 우주 전체가 나죠. 하늘 마음으로 돌아가면. 그러면 이 몸이 좀 가난하다. 그거는 내 마음을 흔드는 그 움직이는 그 요인이 되질 못합니다. 남들은 맛있는 소고기 국 먹는데 나는 물밖에 못 먹었다. 그게 전혀 고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욕심에 갇혔다. 그러면 그거는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요 사람의 마음을 욕심으로 전제해 버리면 이거는 결국은 절제력밖에 없는데 이거 갖고는 결국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난 문제는 이 마음을 잘못 짚은 것에서 원인이 되는데 율곡생은 마음속에 선을 인정을 하죠. 이게 하늘 마음이라는 걸 인정하는데 이걸 하늘 마음으로 그 되돌리는 수양의 노력을 그거를 집중하지 않다 보니까 선 착한 마음이 있어도 기질에 의해서 악한 마음이 나온다라고 결정을 해버리면 이 논리하고 비슷하게 간다는 거죠. 밖으로 나오는 게 악이라고 해버리면요. 그래서 이거를 극기하기 위해서 절제를 해야 된다. 이 논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방법이 되는 건데 그건 좀 어렵다 이렇게. 기질을 바로잡는 공부를 이제 힘써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율곡생의 수양은요. 절제력을 강화해서 대풀이 절제하는 훈련을 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는 기질을 바꾸는 거. 요겁니다. 기질을 바꾸자. 어떻게 기질을 바꿀까요? 기질을. 널리 배우고 자세히 물으며 신중히 생각하고 명석하게 분별하며 독실하게 행한다. 주자가 말하기를 학문을 통해 기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책을 읽어 궁리하거나 마음을 집중하여 본심을 보존하지 않고 그저 어제의 잘못과 오늘의 바른 것을 따지고 비교하는 데 급급하다면 또한 수고롭기만 하고 아무런 보탬도 없을 것이다 하였다. 결국은 책을 읽고 궁리하고 마음을 집중하고 이런 공부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여시가 말하기를 군자가 학문하는 까닭은 기질을 변화시키기 위함이다. 덕이 기질을 눌러 이기면 우매한 자도 명석해질 수 있고 유익한 자도 강해질 수가 있을 것이니 있을 것이나 덕이 기질을 이기지 못한다면 학문의 뜻을 두더라도 우매한 자가 명석해질 수 없고 유약한 자가 바로 설 수 없다. 그래서 이 여시의 여기서 말을 들어보면 기질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기질을 누를 수 있는 덕이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거든요. 덕이 있어야 한다.
덕은 그러면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결국은 기질을 바꿔야 덕이 생기는 건데, 이게 좀 악순환이 될 수가 있는데요. 기질을 바꿔야 착한 마음이 기질에 오염되지 않고 나올 수 있다. 근데 그렇지, 그 기질을 못 바꾸면 오염이 되는데, 그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덕이 절제해야 된다. 덕이 그것을 눌러야 된다. 그럼 덕은 어디서 나오느냐? 덕이라는 건 결국 하늘의 마음을 실천하는 능력인데, 덕이요. 그 하늘의 그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은 마음 속에 본심이 가득할 때 가능한 이야기인데요. 그 훈련이 먼저 전제되지 않으면 덕이 성립되기가 어려운 건데요. 신이 생각한데 기어의 근원은 담담하고 맑고 비어 있습니다. 오직 양이 움직이고 음이 가만히 있어서 상승하기도 하고 하강하기도 하다가 어지럽게 흩날리다 합쳐져 질을 이루어서, 기가 이렇게 합쳐지면 질이 되는데요. 드디어 고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물은 지나치우치거나 막히게 되면 다시 이것을 변화시킬 방법이 없으나 사람만은 맑고 탁하고 순수하고 박잡한 차이가 있어도 마음이 텅 비고 밝아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기질 변화시켜야 되고요.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기가 맑고 바탕이 순수한 사람은 치와 행을 힘쓰지 않고도 능하게 되어 더할 것이 없습니다. 기는 맑거나 바탕이 순수하지 못한 사람은 알 수는 있어도 행할 수는 없는데, 만일 궁행에 힘써서 반드시 성실해지고 독실해지면 행실이 바로 서서 유약한 사람도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결국은 궁행, 행동을 통해서 이걸 강조하게 되는데요. 기질은 순수하나 기가 탁한 사람은 행동할 수는 있으나 잘 알 수는 없는데, 만일 묻고 배우는 데 힘써서 반드시 성실하고 정밀하게 하면 지식에도 통달하여 우매한 자라도 명석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기질이 타고나게 맑게 타고난 사람도 있고 실제로 바탕도 깨끗한 사람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 속에 들어있는 마음도 착한 마음으로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여기서 말한 대로 학문을 빨리 접하고 성인의 말씀을 듣고 하면 그 기질이 탁해지지 않고 유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으면 자라면서 바로 이제 그 인간의 계산에 의해서, 이기적인 계산에 의해서 기질이 탁해지고 말겠죠. 그래서 예수도 그런 말 한 적이 있는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다는 건 무슨 소리냐 하면 그 하늘 마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나한테서 배운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살겠고라는 것은 이미 욕심에 갇혀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가짜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죽어 있는 것과 똑같다. 그런 사람이 나를 믿으면 하늘 마음으로 사는 길을 알게 되니까 욕심에서 벗어나올 수 있다. 욕심에서 벗어나오면 그 이
그건 살아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죽어있는 삶인데요. 하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이제 살아있는 삶이기 때문에 죽어도 살겠고 이런 말을 하고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건 무슨 소리냐 하면 아직도 순수한 맑은 기로 태어나서 맑은 하늘 마음을 갖고 사는데 이런 사람은 아직 살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라면서 욕심이 조금 생기기 시작하면 급격히 이제 죽음의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타락의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타락으로 방향으로 가기 전에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타락의 방향으로 안 갈 것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맑은 기로 태어난 사람이 일찍이 그 경전을 읽고 이런 뭐 효도하고 뭐 이런 것을 일찍이 실천하면 이제 유지할 수가 있겠죠. 아, 그런데 절묘한 세상에 기회를 가진 백공은 있으나 학문을 하는 사람 중에 자기의 기질을 변화시킨 자를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다만 그 지식을 넓히고 언론에만 힘을 쏟는 데서 온 결과입니다. 그리하여 너무 굳센 자는 끝내 부드러운 선을 갖지 못하고 부드러운 자는 끝내 강한 선을 갖지 못하여 탐욕스러운 자가 청렴해지고 참는 자가 자애로워지며 경박한 자가 신중해지는 것을 아직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실제 노력하는 일이 백공의 기회에만 있을 뿐이요 학문에는 없다는 것이 되니 얼마나 탄식할 노릇입니까?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율곡의 말씀은 뭐냐 하면 학문을 하는 사람 중에 자기 기질을 바꾼 사람을 못 봤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기질 바꾼다는 건 어렵다라고 해야 되는데요. 그 일본인들이 그렇게 성실하게 요 그 이 훈련을 통해서 이런 질서를 지키고 규칙을 지키는 그런 것이 몸에 배어 있다 하더라도요. 일순간에 무너집니다, 그게. 왜 그렇게 무너지느냐 하면, 내가 왜 절제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지독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요, 이익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익에. 그래야 내가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가 질서를 지키고 하지 않으면 남도 안 지킬 거 아니냐. 그 훈련의 내용이 기본은 이익에 있습니다. 이 욕심을 바꾸지를 않고요. 욕심은 그대로 두되 욕심을 그대로 두고 채우되 피해 안 보고 채우자. 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 예, 근데 그 사람들은 뭐, 지하철에서도 남한테 들릴까 조용히 말을 하고, 또 뭐, 핸드폰도 안 하고, 식당에서도 옆자리 사람이 들릴까봐 조용히 말을 하고, 요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야 내가 이익이라는 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훈련을 해놔도 그것이 손해다 그러면 일시에 무너집니다. 이게 바뀌지 않는 한은요. 그래서 외형은 아무리 그 포장을 해놔도 내 안에 있는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그것은 삽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마치 그 평화조약 같은 거 동맹을 맺지 않습니까? 우린 평화를 맺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끝까지 같이 간다 이런 걸 아무리 굳게 약속을 해도 손해가 될 때는 금방 깹니다. 그러니까 평화조약 같은 거는 왜 맺느냐? 내 살려고 맺는 거라고요. 내가 평화조약을 지켜야 내가 살 것 같다. 다른 나라 적으로부터 막을 수 있다. 안 지키면 내가 못 살아. 근데 나는 안 지켜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면 실내고 뭐고 깨버리죠. 그 트럼프가 우리나라하고 그 무슨 조약인가요? 그 통상 조약 맺었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깨버리지 않습니까? 예, 바로 깨버리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건데요. 깨도 나는 아무런 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내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그러면 바로 깨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왜 그렇게 돼버리냐? 이익을 바탕으로 짜여진 윤리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윤리는 그 자기의 집단 안에서만 지켜지는 그 교육받은 사람끼리만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단 밖에 나가버리면 또 그 지킬 의무가 없어진다고요. 그렇게 일본 국내에서 질서 잘 지키다가요. 외국에 나오면 또 엉망돼버립니다. 그 희한하게 그런 룰이 생기죠. 그래서 이게 윤리학의 한계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율곡 선생은 기질 변화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왜냐, 악의 근원이 기질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기를 기르는 것, 지기는 호연지기입니다. 호연지기를 어떻게 잘 기를까? 정자가 말하기를 뜻을 견제하고 기를 상하게 하지 않으면 안팎으로서로 길러진다. 습시가 말하기를 뜻을 견제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굳게 지키는 바가 있다는 것이고 기를 상하지 않게 한다는 것은 밖으로 솔리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속에 지키는 바가 있으면 기가 스스로 완전하고 밖으로 솔리지 않으면 뜻이 더욱 굳건해지는 까닭에 스스로 길러진다고 한 것이다. 이거는 내외를 동시에 그 기르는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혈기를 기르는 것에 대하여 쭉 이렇게 그 이 기질을 맑게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길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나가서 보면 그 구 쪽에 중간에 한번 보시면요. 세 번째 달락이에요. 사람이 불선을 행하는 까닭은 욕심이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유혹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면 천리를 없애버리고도 되돌아올 줄 모르는 데 이릅니다. 그러므로 눈으로는 아름다운 색을 욕심내고 귀로는 좋은 소리를 욕심낸다. 코로는 향기를, 입으로는 맛을, 사지는 편안한 것을 욕심내는 것들이 모두 그러하니 이 모두가 욕심이 그렇게 시켜서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 그 욕심을 막아버릴 수 있겠는가? 사려뿐이다. 오직 사려를 통해서만이 능히 욕심을 막아낼 수 있으니 정자의 일일삼성이 욕심을 막는 방법이다. 굉장히 이건 의외로 이런 말이 있는데요. 사람의 착한 마음이 기에서 나오는 그 욕심의 유혹을 받아서 악으로 흐른다. 악으로 흐르지 않을 수가 없다. 예. 이렇게 악으로 흐른다. 이걸 어떻게 해야 악으로 흐르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사람은 사욕에 끌려가기 때문에 악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바로 순자의 성악설이 되죠. 순자도 이 사람 마음이 악하다고는 안 했습니다. 이 마음이 나오면서 악으로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사람이 그러면 그 본래적으로 악으로 가게 돼 있다면 어떻게 사람이 착해질 수 있느냐? 그 순자를 공격하는 사람은 그렇게 묻거든요. 본성적으로 악으로만 가게 돼 있는데 어떻게 착한 행동이 가능하냐 이거죠. 그래서 순자는 말이 안 된다 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순자의 한계이긴 한데 순자도 그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 뭘 전제하느냐면요. 사람은 살고 싶다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고 싶기 때문에 이제 생각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생각. 이 생각이 뭐냐? 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 사람의 마음이 악으로 가다 보면 악으로 갈 수밖에 없다. 악으로 가게 돼 있다. 라고 이제 돼 있는데, 그런데 이 선이 악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생각을 해보자. 모두가 서로 악이 다툼을 해서 우리가 다 못 살지 않느냐?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죠. 자연 상태로 가만두면 악하게 돼 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살고 싶지 않느냐? 그러면 가만두면 악으로 가서 다 파멸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걸 막아야 되지 않겠냐? 가만두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막겠느냐?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그래서 찾아낸 게 뭐냐? 규칙. 규칙을 만들자, 우리. 법을 만들자. 예를 만들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이거 규칙과 예를 위반하는 방식이니까 이쪽을 방향을 바꾸어서 예를 지키는 쪽으로, 규칙을 지키는 쪽으로 우리가 그 억지로 노력을 하자. 이런 논리를 펼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선이다. 그래서 순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악한데 선해지는 이유는 사람이 선을 하는 이유는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말이 되는 거잖아요. 왜 선을 해야 되느냐? 악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악한 대로 가만 놓아두면 우리는 다 같이 못 살게 된다는 걸 안다. 그래서 우리 생각 좀 해보자.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냐? 그래서 규칙과 법을 우리가 만들어서 다 같이 지키도록 하자. 그 지키는 방식의 행동이 선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왜 선을 하느냐? 악하기 때문에 선을 한다는 거죠. 안 악하다면 선을 할 필요 없죠. 그냥 그대로 살면 되는데 왜 사람이 굳이 선을 해야 되느냐? 선을 하게 돼 있느냐?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대로 놓아두면 못 사니까. 그래서 규칙을 만들어서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날 그 이성을 차려라. 이게 다 생각을 하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서구에서 말하는 도덕론에서 도덕 방식에서 그 이성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이성으로 사람이 그 윤리를 지키도록 이성의 힘으로 절제하고 노력해야 한다. 이성이 무너지면 그 짜부를 수 없는 사회가 온다. 그래서 이 사회를 질 수 있는 사회로 만드는 유일한 그 도구가 이성입니다. 이성에서 생각하는 힘인 것이죠.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퇴계 선생 같은 경우는 하늘 마음이 사람 마음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올 때 이거를 욕심으로 이렇게 변질시키는 요인이 뭐냐?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끊어야 됩니다. 욕심이 이렇게 하늘 마음이 이제 잘 때가 됐다. 이렇게 됐을 때는 자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잠이 온다. 그때 생각을 하면 야, 자면 손해잖아. 자지 말고 본전 찾자. 이런 것 때문에 욕심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그런 순간에 생각을 끊어버리자. 이것이 경공부인데요. 맹자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순자는 다르죠. 생각이 없으면 이 혼란한 사회를 걷잡을 수가 없다. 생각을 통해서
예를 만들어서 예를 지키도록. 이러니까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예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순자는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그 우리가 지금 만들기보다는 옛 사람들이 수백 년 전부터 계속 그 예를 만들고 또 잘못된 거 고치고 고치고 해서 다듬어 놓은 거 그거 쓰는 게 낫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생각을 하자 이 말은 저도 깜짝 놀랄 이야기인데요. 바로 순자적 논리에서 그대로 적용됩니다. 율곡의 인심도심설에 따르면 율곡은 탁한 기질에서 나온 욕심은 탁한 기질에서 나온다. 탁한 기질을 가진 사람은 기질을 맑히기 전에는 욕심이 계속 나오므로 이를 막는 방법은 인간의 의식에서 찾아낼 수 있다. 인간에게는 의식이 있고 의식에 생각하는 기능이 있다. 욕심이 나올 때 잘 살펴보고 욕심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면 잘 생각하여 강력한 의지로 절제해야 한다. 주자가 말하기를 욕심이란 귀, 눈, 입, 코, 사지의 욕구와 같은 것이다. 사람에게 이것이 없을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욕심이 불어나도 절제하지 않는다면 그 본심을 잃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배우는 이가 깊이 경계하여야 할 바이다. 귀, 눈, 입, 코, 사지의 욕구와 같은 것이 욕심이다. 그러면 귀, 눈, 입, 코, 사지가 있는 한 사람이 욕심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논리가 성립되겠죠. 근데 율곡생 스스로가 눈이 있어도 눈으로 좋은 색깔을 보고 싶은 욕심은 눈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아닙니다. 눈으로 그냥 물건이 보기만 하면 되거든요. 나라는 개념이 들어가지 않고 물건이만 보면 욕심이 안 생기는데 그 이야기도 본인이 했다고요. 눈이 있어도 눈에 끌려가지 않으면 욕심이 생기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는 또 주자의 말을 빌려서 욕심이 눈, 코, 귀, 입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눈, 코, 귀, 입이 사람한테 있으므로 욕심에서 피할 수는 없다. 이래 버리면 이제 또 순자의 성황설로 가버리죠. 사실은 지금까지 이렇게 그 율곡 선생의 수양론을 좀 쭉 훑어보면 그 일관되게 딱 정리되어 있지는 않고 좀 그때그때 그 이렇게 일관되지 않은 그 수양론이 전개되어 있는데 그 상당수가 순자의 윤리학하고 유사한 쪽으로 많이 흘러가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율곡 선생은 수양론 보다가 정치 사상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그 보면 15쪽에 거기로 돌아가면요. 지난번에 그 드린 건데 15쪽에 정치적 실천을 강조합니다. 실천. 17쪽으로 건너뛰면요. 17쪽에 그 인용문 중간점에 인용문에 학문의 방법은 서적에 쓰여 있는데 그 핵심은 세 가지이니 국리, 거경, 역행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전에는 거경, 국리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역행이 따라 붙는다고 해요.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 주자, 퇴계, 뭐 하여간 거경국리인데 퇴계는 거경에 압축되어 있고요. 주자는 거경국리고 거경국리 이것이 이제 주자의 두 학문 방법인데 퇴계한테는 거경으로 압축이 됐는데 율곡한테는 여기다가 역행이 하나 또 붙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지금 왕이 그 율곡생은 이 지상천국을 만드는 요건이 있는데요. 두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그 걸맞는 신하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걸맞는 임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신하는 이미 조건을 갖추었죠. 자기가 있으니까. 임금만 이제 지상천국을 만드는 능력을 가지면 되는데요. 지금 선조라는 임금이 상당히 괜찮다고 본 겁니다. 율곡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물러났어야죠. 그런데 이 임금한테 거경국리 공부하라 그러면 정치 언제 합니까? 못 하잖아요. 당신은 자격이 안 되니까. 인간이 된 뒤에 다시 오십시오. 이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경련이라는 교실이 있으니까 공부도 하지만 바로 정치적 실천도 함께 하시라. 그래서 역행을 끼워 넣은 겁니다. 좀 정치가 급하니까 세상을 빨리 천국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임금이 공부만 하고 있을 때가 없어. 아니다, 지금. 그래서 공부도 하지만 실천을, 정치적으로 역행을 하시라. 그래서 선조가 내가 아직 덕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해? 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율곡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은근히 말하지만 내가 옆에 있잖아. 이 말이 그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써 하시라니까요. 그렇죠? 그 내가 잘 몰라. 나도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게. 그래서 빨리 이렇게 미는 겁니다. 빨리 정치 현실에서 급히 좀 나서달라. 이런 거를요. 그래서 국리, 거경, 역행, 이렇게. 그러면서 율곡, 저 퇴계 선생보다 훨씬 더 자세한 정치 방법을 쫙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퇴계 선생은 성악십도라는 거를 왕한테 바쳤는데, 명종한테. 그 퇴계생 율곡은 성학집요라는 걸 바칩니다. 이거는 굉장히 두껍고 자세합니다. 성학 이 성학은 그 빨리 임금이 배워라 이런 뜻입니다. 성학은 임금의 학문입니다. 이거를 이제 모아서 집요라고 해서요. 성학집요. 이거는 굉장히 방대하고 그 정치 방법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곡 선생은 지치주의 운동을 그 목적은 그 정암 조광조 선생이 해왔던 그 지치주의 운동을 계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천국을 만들자. 요거 지치주의 이론의 체계적 완성은 그런데 이 이론은 기본적으로 정암 조광조 선생의 이론하고 똑같습니다. 임금이 그 하늘의 뜻을 완전히 터득한 요임금 같은 사람이 돼야 되고 거기에 신하가 또 그 훌륭한 요임금을 받들었던 순임금 같은 신하가 나와야 된다. 그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이론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 지치 시련에 임금이 해야 될 일 뭐 이런 걸 자세하게 언급을 해놓고요. 실공 사상의 대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실제로 효과가 있어야 된다. 실공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정치를 하면 이 사회가 확실하게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실제로 공이 있어야지 이론만 갖고는 안 된다 이 논리인데요.
그게 실공사상의 대두 21쪽에 보면 임금의 직책은 필부와 다릅니다. 필부는 반드시 자기 몸을 닦아 때를 기다려 임금의 신임을 얻어야 도를 행하는 고로 학문이 진실로 부족하다면 감히 출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임금의 경우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미 신민의 주인이 되어 있고 또 이미 가르치고 길러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만일 나는 지금 수양하느라 치인할 겨를이 없노라 라고 하신다면 하늘의 사업이 폐해질 것입니다. 지금 바로 나서십시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 다음에 그 22쪽 보면 쭉 그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쫙 드러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뭐 상하에 서로 신뢰가 있어야 되고 뭐 신하에게 실질적인 일을 맡겨야 되고 뭐 이런 거 경영 강의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거 이런 거를 오늘날 병폐라고 쭉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1번은 상하의 신뢰가 없는 거 이것이 제일 중요, 제일 문제죠. 그래서 그 신뢰가 서로 없다. 두 번째는 신하에게 실질적인 일을 맡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임금하고 율곡하고 완전히 서로 믿고 임금의 율곡한테 이 정치를 다 맡기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 영 없고 그런 거죠. 그런 그게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쭉 보면 이 율곡의 천재의 두뇌에서 정치 방법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렇게 짜임새 있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 정치를 막상 하려고 하면 율곡을 참고하는 쪽이 훨씬 더 많이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리하죠. 그래서 그 후대에 율곡이 그 정치적인 영향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임진왜란이라는 그 사건입니다. 좀 쉬었다가 율곡 후에 어떻게 한국의 그 사상이 전개되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쉬시죠.